의사들이 남을 나서주는 사람이죠. 남을 그럼 도와준 걸로 되잖아요. 우리는 사회에 병 걸린 사람을 나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환자들은 우리한테 도움받은 거잖아요.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? 안 합니까? 하지요.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요.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올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. 언제까지? 70% 올 때까지는 이걸 못 느꼈다라는 내가 하는 행위가 바른 행위인 줄 알고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? 의사들이 병이 오고 있어요. 언제부터? 50% 지나면서부터 60% 지금 70% 오면서 계속 의사들이 지금 병이 옵니다. 의사 초보자가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의사를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은 지금 병이 막 오고 있어요. 전부 다 옵니다 앞으로. 이게 왜 오냐? 의사 하면은 너무 나서주니까 내 것도 얼마든지 약도 먹고 중간에 다스릴 수 있잖아요. 의사가 병이 오네. 의사가 병이 오는데 내한테 병이 온 거는 내가 못 다스리는 게 크게는 30%. 근데 적당히 그래도 깝깝하게 다스려갖고 그래도 만지는 거 40%. 요래 70%는 그지 못 다스리는 병이다 이 말이죠. 30%는 다스리네요. 근데 의사 같으면 내 친구도 다 의사예요. 또래또래가 전부 다 끼리끼리 전부 다 뇌를 고쳐줄 수 있는 전문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의들이 어째 내가 병 온 거는 내 친구가 나를 손을 못 대갖고 내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. 내가 손 못 대는 건 당연하고 옆에 전문의한테 가도 손을 못 대네. 이런 환경이 오거든요. 왜? 손 대갖고 얼른 나서버리면 내 잘못을 못 깨우칠 거 아니에요. 그럼 의사가 무슨 잘못입니까? 아픈 사람 나서준 게 잘못입니까? 의사가 왜 내가 아플 수밖에, 지금 아플 수밖에, 70% 된 이 시점에서 왜 내가 남을 많이 나서주는 내가 아프냐? 너는 남을 나서주는 거는 그 나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. 너는 남 나서준 게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고 네가 의술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네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럼 만날 병을 만났고 이런 걸 만나시면 이제부터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. 공부를 하는데 중심이 어디 갔었어야 되느냐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병의 원인을 깨달았어야 돼요. 원인, 근본. 왜 사람이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꼭 이 사회 환경인가? 이 사람 성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? 대자연이 이 운용 속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잘못하면 이거는 일이 올 수밖에 없게끔 돼 있지는 않는가?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네 병은 오는 겁니다. 병들이 다 다르죠. 저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는 자도 있고 영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이라는 게 반대 것도 오고 비슷한 것도 오는 거죠. 우리가 음식을 이런 음식을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 먹는 게 바뀌어요. 그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걸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왔습니다. 이러는 게 내가 생각이 꼬이고 잘못돼서 잘못된 내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.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따라가지고 우리한테는 모든 질병부터 모든 환경을 끌어들이고 모든 그러한 환경의 사람을 만나고 만나서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또 보는 거거든요. 자연은 살아있다 이 말이죠.
자연은 살아있는데 내한테 온 이 환경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자연은 나를 봅니다. 그래서 네 어려움도 풀어주기도 하고 더욱 어려운 숙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.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부 다 네 잘못 행거를 전부 다 네한테 다 돌아오는 세상이다. 네가 세상을 잘못 사는 게 있다면 네한테로 다 돌아온다.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, 지금. 응? 이제 시작밖에 안 했어요. 앞으로 이걸 모르고 그냥 가면 다 돌아옵니다.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고를 잘못 가져갖고 행했던 게 그것이 잘못이라면 이것이 전부 다 기운이 뭉쳐서 네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.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거든요.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 데에서 부작용.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줄 테니까.